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방송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개표 현장을 가다 11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류수경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재원입니다. 네, 11시 먼저 이 시각 현재 투표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현재 투표율입니다. 화성시 갑 10.8%, 포항시 남구 울릉구는 10.2%로 두 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은 현재 1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10월 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시간에 한 번꼴로 방송이 됩니다. 총 7번에 걸쳐서 방송이 되는데요. 임기 만료 선거 때보다 두 번이 더 많습니다. 이는 재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길기 때문일 텐데요. 과장님, 이 재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2004년부터입니다. 네. 임기 만료 선거일은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투표하시기에 이제 불편함이 없겠지만 재보궐선거일은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아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이 2시간이 연장이 되면 투표율도 당연히 좀 더 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2시간 연장 전에 비해서 네. 투표율 증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평균 한 5.7%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7대 재보선의 경우에는 5 내지 6% 상승한 선거구가 36.8%로 가장 많았고요. 네. 18대 재보선 때는 6 내지 7% 상승한 선거구가 많았습니다. 네, 선거구마다 뭐 증가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투표 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더 많은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 선관위에서는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유권자의 투표 편의 도모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투표소 상황 연결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봉담읍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2투표소에 나가 있는 고은주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다시 화성시 봉담읍 제2투표소입니다. 투표 개시 5시간이 지난 지금 투표소는 조금 한산한 듯한 모습인데요. 11시 현재 화성시갑 전체 투표율은 10.8%로 같은 시각 평균 투표율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봉담읍 제2투표소의 투표율은 8.6%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했던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화성시의 11시대 투표율은 16.8%였는데요. 당시 저조한 투표율로 시작해 최종 투표율까지 낮지 않을까 우려했었지만 오후 들면서 유권자분들의 활발한 투표로 50.9% 투표율을 기록했었습니다. 오늘도 오후가 되면 투표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화성시 봉담읍 제2투표소의 투표사무 관계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방송도 그렇지만 투표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분들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수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신 유권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돌아가시나요? 네. 사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분한테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내 투표소 찾기나 집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신분증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투표하러 나오시기 전에 신분증 챙기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성시 봉담읍 제2투표소였습니다. 지금 이제 투표소의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시면 기표소가 조금 다른 기표소가 보이고 있네요. 네, 어떤 그렇죠. 기표소인가요? 예, 이거를 개방형 기표대라고 그러는데요. 네. 기표대는 이제 그동안에 기표막으로 내부를 가리는 폐쇄형으로 제작해서 이제 네, 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기표소가 흔히 볼 수 있는 기표소였죠. 네,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새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개방형 기표대라고 그러는 건데요. 네. 기표막이 없죠. 네. 이번 재보선부터 네. 이런 개방형 기표대를 시범 제작해서 투표소마다 한 개씩 네. 총 148개를 시범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개방형 기표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폐쇄형 기폐들을 많이 썼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기폐막 제작 비용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고요. 네. 또 이제 투표지를 내부에서 이제 촬영한다든지 하는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또 이제 미관상으로도 이제 좋지 않죠.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방형 기폐대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추세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양대 재외선거에서 이런 개방형 기표대를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기표소의 또 색다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네요. 네, 이어서 화성시 정남면 제2투표소도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잠시 후에 화성시 정남면 제2투표소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투표소 상황을 쭉 둘러봤는데 네. 투표소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투표. 근데 지금 네. 보니까는 투표율을 잠시 살펴보면 네. 상반기 재보선보다는 다소 낮은 투표율을 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렇게 투표소를 많이 찾아주시는 노력을 좀 그 요청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연결이 됐는데 화성시 정남면 제2투표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화성시 정남면 제2투표소입니다. 이곳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모두 2,401명인데요. 이 가운데 11시 현재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모두 232명으로 11.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의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하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는 김하연입니다. 보시다시피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의 분위기도 유권자의 발걸음이 뜸해져 조금 한가한데요. 그렇지만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들은 언제든지 유권자들이 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시 현재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의 투표율은 10.2%로 집계되었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의 투표율은 9.5%입니다. 자, 그럼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주변에서 좀 눈에 띄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 네,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투표소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한 유권자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하셔서 다른 유권자분과 시비가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소 100m 밖으로 나가시도록 유도해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소란한 운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겠죠? 네, 물론입니다. 또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선거일에 확성장치나 녹음기를 쓴다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 문화가 더 발전하려면 유권자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에서 김하연이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5투표소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5투표소 상대동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는 모두 2,564명인데요. 11시 현재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254명으로 투표율은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남구 상대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리포터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투표 사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 진행 절차뿐만 아니라 투표소 안팎을 관리하시느라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시네요. 보시는 것처럼 투표소에는 많은 투표 관계자분들이 계신데요.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뭐 선관위 직원분들이신가요? 네, 보통 이제 한 투표소에는 네. 한 6명 내지 7명 정도의 투표 사무원이 이제 애쓰시고 계신데요. 네. 이분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교사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특별히 투표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이제 위촉되신 분들인데요. 네. 투표 사무를 맡고 계신 분들의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해서 네.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관위 직원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촉된 분들은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듯이 사전 교육을 정말 열심히 받으시고 사명감을 갖고 새벽부터 투표 관리 업무에 임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는 또 투표 과정을 감시하는 투표 참관인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분들은 이제 후보자가 선임한 투표 참관인 분들입니다. 네. 이제 투표 참관인 제도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투표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을 이제 참여시켜서 투표 개시, 진행, 마감 이런 투표 전 과정에 참관하시면서 법에 위반한다는 사실이 있다면은 이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투표소마다 두 명씩 이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법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네요. 선관위는 이를 철저하게 지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개표 현장을 가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2시 5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